간추린 뉴스입니다. 서해 회리호 참사 2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오늘 부안군 위도면 위령탑 앞에서 유가족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 전북 선수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육상 전민재는 여자 100m에서 2연패를 달성했으며 사이클의 이도연 선수 역시 여자 개인도로 독주와 개인도로 40km 두 종목에서 2연패를 이뤘습니다. 전주시는 버스 이용객이 많은 팔달로 국민은행 앞과 전주역 등 대로변 승강장 5곳에 부스형 미세먼지 차단 쉼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열린 임실 소충 사선문화제에서 사선녀로 선발된 수상자들이 오늘 전주 MBC를 방문했습니다. 8명의 수상자들은 앞으로 1년간 임실 치즈 등 특산물 홍보에 나서게 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